이번 주는 저희가 2년 만에 텐트를 교체했습니다. 예, 장박 텐트를 이번 주에 교체를 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수다랭이 아빠입니다. 오늘로서 장박 캠핑 1709일차인데 오늘 일요일 날 캠핑장입니다. 이웃들은 다 갔어요. 이제 저희만 남았어. 네, 이번 주는 저희가 2년 만에 텐트를 교체했습니다. 예, 장박 텐트를 이번 주에 교체를 했어요. 요 텐트, 코쿤 콜맨 텐트를 교체를 했습니다. 그리고 거실용으로는 코스코 차고 텐트를 사용하고 있고요. 이게 장박 텐트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한 2년이면 교체를 해줘야 돼요. 잘 닦고 했는데도 2년이면 텐트 스킬이 다 사가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교체를 다 했어요. 요거 가지고 이제 또 한 2년 써야지. 텐트를 또 새로 교체했으니까 또 한 2년 정도는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2년 되면 또 교체를 해줘야 돼요. 어쩔 수 없어. 이렇게 깨끗한 텐트를 써본 지가 2년 만인 것 같네요. 야, 그전 텐트는 다 여기가 녹색이었죠. 이 텐트도 한 두 달 있으면 다 녹색이 될 겁니다. 두 달 동안 깨끗한 텐트를 한번 만끽하면서 즐겨봐야 되겠네요. 여름 장마 한번 하면 다 버려야 돼요. 새로 교체를 했는데 깨끗하니 좋네요.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끝.